안녕하십니까. 청담마디 신경외과 원장 심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수치료를 병행하면 왜 치료효과가 빨라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절과 척추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인대와 힘줄, 둘째, 근육, 셋째, 신경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기능을 해야 관절과 척추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통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대와 힘줄의 손상은 주로 프롤로 치료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의 문제, 즉 포획 증후군 같은 엔틀먼트 신드롬은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원인을 찾고 초음파 투시와 주사 치료를 통하여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의 문제는 근육은 심도 강하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수축돼서 단축되어 있는 근육은 이완을 시켜주고, 그리고 약해져 있는 근육은 강화를 시켜줘서 밸런스를 맞춰 주어야 관절이 안정화되고 통증이 해결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도수치료를 통하여 직접 손으로 단축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약화되어 있는 근육을 운동으로 강화시킴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병행함으로 인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수치료를 병행하면 왜 치료 효과가 빨라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